이번 태극기 집회는 정규 90차 태극기 집회이지만 또 101주년 박정희 대통령과 아까 탄신 기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진과 그리고 1차 지금 태극기 집회는 다소 좀 이렇게 경건하고 딱딱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기 앞에 나가서 이제 SK주유소를 지나서부터는 구미시청까지는 침묵시위로 진행됩니다. 노래도 일절 없지만 침묵시위로 구미시청 앞에 가서 여러분들의 답답함과 분통함을 다 표출할 수 있도록 구미시청 2부 집회를 신나게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태극기 집회를 찾아오신 반가운 얼굴, 정말 감사한 얼굴 한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경북도의원이십니다. 전 경북도의원이시고요. 김석호 전 경북도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위대하신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1주년을 맞아서 대한애국당에서 오늘 이곳 상모동에 와서 태극기 집회 제90차 태극기 집회를 열어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곳 저 박정희 대통령 생가 바로 앞집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 상모에 오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 구명을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압축성장, 경제를 30년 만에 압축성장시키고 민주화를 이룩하고 또 치상녹화를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아마 무슨 말로 표현을 다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또 다른 이면에 있는 작은 일화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이곳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저기 상모 초등학교 앞에 신장로까지 이게 농 가운데 이렇게 농도길로 해서 이 생가에 길이 나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통령 재임하시는 동안 서울에서 많은 고관들이 이곳에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나면은 그 도로가 파여서 선상 군수는 비가 온 날은 새벽부터 여기 와서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흙을 덮어서 길을 메우는데 시간을 다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상모에 아스팔트를 포장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는 보도 녹지로 묶여 있었는데 청와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까지 포장을 하겠다고 서류를 올려보내면 그 서류가 그 건설교통부에서 청와대로 들어갔는데 이게 소식이 뭐 그때 말로 하멍차서였답니다. 그래서 그걸 한 세 번 정도 올렸었는데 계속해서 아무 얘기도 없으시고 그게 포장을 하라는 이런 저 허락이 없어서 포장을 못하고 부득이 저희 아버님이 그 청와대에 이제 신부를 군수님 신부를 갔습니다. 가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뵙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오셨는데 어머님께서 아버님께 어떻게 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어릴 때 저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내 집 앞에 번듯하게 아스팔트 깔아놓고 내가 어떻게 전 국민들에게 새마을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하겠는가, 내 집 앞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비록 작은 일하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의 솔선수범과 정말 청렴하심이 그 한마디에 다 저는 내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피를 이어받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박정희 대통령 다음으로 저는 청렴한 대통령이었다고 감히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재단에 출연시킨 돈조차도 이게 뇌물로 둔갑을 시키고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감옥에 가두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님과 여기에 계신 우리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은 일제차에 만주 벌판에서 독립을 운동을 하신 독립투사의 심정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은 정말 경제의 나라, 또 경제가 무너지고 또 이 민주국가조차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구축을 해서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가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목숨을 바쳐주십시오. 대한애국당 만세! 만세! 오늘 함께하신 태극기 집회 참가자 여러분의 결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만세! 만세!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